자, 그럼 남은 시간에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어떻게 오늘 장 마무리 지어야 할지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좀 마무리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굵직한 큰 이슈가 있어서 하락한다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악재들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하락세가 좀 커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코스피와 선물 쪽에서의 매도폭을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고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폭이 3천억을 넘어섰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대형주 위주로서의 매도세도 상당히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오늘 시장만으로 볼 때는 시장의 좀 반등의 기미를 좀 찾아보기는 어려운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제 이어서 오늘 하락세를 좀 확대하는 모습들 중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LG 솔루션, 뭐 LNX까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세가 좀 멈춰서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이는 결국에는 공매도와 함께 더불어서 신용 반대 매매도 상당히 좀 확대되는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 사실 2차전지 섹터에 국한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워낙 투심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전체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을 좀 확대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연예계 마약 스캔들 역시 엔터주들에 대한 좀 실적에 대한 훼손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주면서 엔터주들 역시 낙폭을 좀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려감들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닥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폭이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이었습니다만 매수폭도 좀 감소하는 모습이고 종가 기준으로서는 매도 전환될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늘 옵션 시장에서의 변동성을 보면 품매수의 포지셔닝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선물 기준에서 지금 310포인트도 지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2300선이 지금 코스피가 지지는 해주고 있지만 이탈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나가 봐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지지라인 때 2300선을 예측하셔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아직은 좀 종목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점을 열어놓고 이탈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쉽지 않겠지만 마지막까지 저희 잘 마음 다잡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